오늘의 요리 닭가슴살 카레볶음밥과 미역 미소된장국을 다시 살펴볼까요? 닭가슴살 카레볶음밥은 우선 달걀은 알끈을 제거한 뒤 곱게 풀어주세요. 닭가슴살은 얇게 포를 뜬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청피망, 홍피망,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푼 달걀, 소금을 넣어 에그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밥을 넣어 섞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송송 썬 대파, 채 썬 마늘, 닭가슴살,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볶은 밥, 청피망, 홍피망, 양파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굴소스, 카레가루를 넣어 섞어주면 닭가슴살 카레볶음밥 완성! 미역 미소된장국은 먼저 물에 다시마를 넣고 우려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불린 미역, 팽이버섯은 잘게 썰어주세요. 두부는 깍둑 썰어줍니다. 밑국물에 미소된장을 채로 곱게 풀어주세요. 여기에 불린 미역, 두부, 팽이버섯을 넣어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송송 썬 실파를 넣어주면 미역 미소된장국 완성! 오늘의 요리 닭가슴살 카레볶음밥과 미역 미소된장국으로 영양 만점 밥상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시식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선생님,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한번 미소된장국도 퍼서. 네. 국부터 먼저 먹나요, 선생님? 뭐 국을 한번 살짝 입에 좀 네. 먹어보고 또 밥이랑 또 먹고도 국 한번 드시고. 네. 네. 와. 어때요? 선생님, 우리가 일식집 가서 먹으면 많이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고급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미소 된장국이 집에서도 똑같이 맛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와. 딱 좋은 게 어머님한테 첫 번째로 이런 된장국이라든지 된장찌개를 네. 먼저 해드려보면은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 한번 또 밥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한번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와 선생님 딱 맞죠? 예. 밥알을 처음에 달걀하고 함께 볶았잖아요. 네. 고소한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닭가슴살이 씹히고 마지막에 카레향이 입 전체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같아서 건강 만점이다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 카레가루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요. 네. 또 닭가슴살의 단백질도 굉장히 좋으니까 혹시나 이 백미가 좀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뭐 현미밥이라든지 다른 슈퍼국물을 사용하셔서 밥을 이렇게 볶음밥을 해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날인데 이렇게 네. 맛있는 요리 해주셔서 내일은 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아, 저도 이특 씨랑 이렇게 함께 또 진행을 하게 되니까 네. 또 재미도 있고 또 이게 좀 배워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좀 네. 보이니까 저 기분 좋네요. 오늘 정말 네. 맛있는 요리 감사합니다. 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매콤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김치 돼지고기 두루치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